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대로 버리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그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꼭100% 환경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환경을 해치면서 너무 난개발을 함으로 해서 사람과 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동물에게만 발생될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이됨에 따라서 사람한테 지금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원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더더욱 이제는 필환경이다. 환경 보호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배수진님이란 분이 에디트돼 있는 내용을 제가 취합을 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즉 쓰레기를 어떻게 제대로 버림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버리는 기술. 일단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좀 화면의 글씨가 작아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큰 글씨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고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하는 일. 더욱이 사용하던 물건을 버릴 때에는 제대로 버리기에 관심을 갖는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 시작은 바로 제대로 버리기다. 라는 메시지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버려야겠죠.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캔이라든지를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될지. 그리고 또 버리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버리는 법이 되게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네, 그런 내용들 오늘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리병입니다. 이게 그 아파트나 이런 그 수거함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 유리병들이 모여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라벨도 제대로 벗겨져 있지가 않고요. 뚜껑도 채워져 있는 채로 철제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사실 이대로는 재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버리기 위해서는 일단 유리는요, 유리 병류는 라벨과 뚜껑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병도 색깔별로 분리해서 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물이 없도록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특히나 소주나 맥주와 같은 이 재활용이 되는 그런 병들은 바로 그 구매했던 그 상점을 다시 갖다 주게 된다 그러면 이게 환경 부담금 100원과 1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돌려주는 게 가장 재활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제거할 때에도 이 위에 철제 고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병이 재활용하기보다 편리할 수 있겠죠. 자취 정리해 보면 일단 비우고 헹구고 그 다음에 라벨과 뚜껑을 분리해서 색깔별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이병 중에서도요, 이 파란색 병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 병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파란색 병이 지금 소주 업체에서 나오는 병이 있죠?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 되는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파랗게 재활용이 되게 하든지,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라는 병의 재활용은 두 가지 종류로 이용이 됩니다. 즉, 재사용. 네, 병이 원래 나왔던 병 그대로를 다시 가져가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는 재사용. 그다음에 가져온 병들을 모두 분쇄해서 다시 녹여서 유리로 만드는 재활용.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깨진 유리병은 그러면 분리수거를 유리로 해야 될까요? 이것이 맞을까요? 유리병은 잘 감싸서 유리로 분리수거한다. 정답은
순리타입니다. 예, 왜냐하면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기존 병들에 같이 깨진 유리병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그 재분리 작업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깨진 유리는 유리를 버리지 마시고 신문지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배출하실 때도 타는 쓰레기 봉투가 아닌 안 타는 불연성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분리해서 버려주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명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많이 쓰시죠?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유리병과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즉, 페트병 위에 뚜껑을 분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도 플라스틱, 뚜껑도 플라스틱인데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예, 그 플라스틱은 색깔별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투명한 플라스틱은 의류나 이런 쪽으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투명 플라스틱은 최근에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 벌써 여러 도시들에서는 투명 플라스틱만 따로 담는 그런 비닐 그 수거용 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반드시 색깔이 다른 뚜껑은 제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뚜껑 밑에 이렇게 남는 부분도 가위로 잘라서 제거해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른 부분들은 따로 분리해서 따로 색깔별로 배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라벨을 당연히 분리해서 필름유로 재활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병이나 다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플라스틱, 페트병은 부피를 축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축소시켜서 버리는 게또 수거의 하나의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펌프식 페트병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위에 펌프해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샴푸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수 뭐 이런 데라든지 바디 샴푸 이런 걸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부분은 사실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라벨과 통과 스프링 위에 뚜껑 그다음에 그 스트류나 그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 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크게 봐도 여기 여러 가지로 무슨 분리가 되지만 이게 분리를 기껏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재활용은 요 튜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재질이라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프링 철로 재생이 될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플라스틱 성분인데 마찬가지로 재생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펌프식 그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밑에 페트병은 씻고 라벨 벗기고 해서 재활용을 플라스틱을 버리지만 이 뚜껑 부분은 그냥 펌핑 뚜껑 채로 그냥 따로 그 타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오히려 재활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칫솔이요. 칫솔류는 얼핏 봐서는 모두 플라스틱이니까 재생이 될것 같은데 이 칫솔모는 나일론, 그다음에 이 대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로 되어 있죠, 실리콘. 그래서 재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칫솔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타는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를 버려주시는 게 오히려 재활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스입니다, 박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제품들을 배달해서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종이 박스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수록 분리 배출을 하는 요령이 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종이류 외에 부착물들이 있는 건 모두 제거하셔야 됩니다. 테이핑이라든지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 택배 라벨. 이것도 제거를 해주셔서 종이만 남게 해서 납작하게 해서 버려주시면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이팩입니다. 종이팩도 종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이팩을 어디다 버리세요? 종이 위에 버리시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선 종이팩은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내용물 없애주시고요. 재활용의 기본은 오염된 물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한번 씻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팩 같은 경우에는 주입구가 플라스틱인데 이거 다 플라스틱으로 제거를 주셔야 됩니다. 잘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작하게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걸어서 물기를 다 말리시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찢어서 아예 찢어서 종이처럼 납작하게 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이팩류는 보통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라나 아니면 쓰레기 재활용 자세히 보시면
그 쓰레기장에 따로 이렇게 종이팩용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 주셔야 우리 티슈라든지 이런 걸 재활용에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종이팩류는 일반 종이와 반드시 분리해 버려야 된다는 걸 이번 주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참그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포장지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 그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락류에 사용되는 이런 것도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모습들, 그 과일의 충기 흡수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보충제로 사용되는 스티로폼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좀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시락류에 사용되는 것도 막 은박지가 코팅돼 있다든지 무늬가 막 새겨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컵라면류에 사용되는 거. 예. 이 컵라면류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씻어도 안에 그 오염물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컵라면 사면용류는 재활용이 안 되고, 또 바깥에 라벨이 이게 아예 붙어서 제거가 안 되는, 인쇄용 제거가 안 되는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염이 심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냥 타는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기존에 잘 버려진 재활용 품들이 재활용이 될수 있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도자기인데요. 유리가 재활용이 되니까 도자기도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재활용이 안 됩니다. 사기류는 재활용이 안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화분 이런 거죠. 그릇도 있죠, 화분. 재활용이 안 되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타지 않는 쓰레기를 모으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마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서 구입할 수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예 관리비에서 미리 사서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리거든요. 이렇게 따로 이제 요런 따로 버리세요 하고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이요.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될것 같잖아요. 네, 저도 될줄 알았는데 안 된다라고 합니다. 비닐은 특히나 그 비닐장갑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무장갑은 기본적으로 재질상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도 칫솔과 같이 모두 폐기,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로 같이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 의약품, 네. 의약품들 유통기한 지나고 혹은 집에 남아있던 먹다 남은 의약품들 어떻게 버리세요? 그냥 일반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액체 그 약이라든지 분말약을 하수구로 흘려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변기에 벗어 이렇게 물 내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의약품에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화학 재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약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약품이 그 생태계로 흘러들어갔을 때 생태계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변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영화 괴물에서는 그걸 좀 과장해서 이제 괴물이 된 저기 물고기 같은 그런 생물이 괴물로 변하는 걸 과장이 됐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바이러스가 이런 어떤 화학약품을 만나게 되면 그게 변종이 일어난다거나 돌연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드시 의약품은 어떻게 버리셔야 되냐면 이렇게 버리셔야 합니다. 의약품을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 필름이나 이런 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벗겨서 따로 버리시거나 캡슐도 알은 빼고 캡슐 그 부위는 따로 버리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액체 부분도 가급적이면 한 병에 모아서 나머지 병은 또 재활용할 수 있게 씻어서 하시는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부분 분리수거하시고, 그것들을 모아서 어디다 버리셔야 하냐면, 바로 약국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혹은 보건소예요. 가시면,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혹시 없으면, 약사님한테 드리면 약사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의약품에 남은 폐의약품들은 반드시 약국과 보건소에 가서 다시 돌려줘서 따로 처리될 수 있게, 화학품을 따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제품들 참 골치 아프시죠? 전기 제품들 이거 버리실 때돈 든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큰 폐기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저기 딱지를, 스티커를 발행하든지 인터넷으로 프린트해서 붙여야지만 이게 돈을 내고 처리가 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각 시나 혹은 거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작은 것들은 이렇게 주민센터 앞에 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에 따로 소형 전자제품 폐기함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큰 쓰레기가 문제죠. 커다란 쓰레기.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거. 예. 기존은 이거를 뭐 새로 구입하실 때 아예 전제품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쓰던 걸 그냥 버리기만 할 때는 참 골치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요, 저기 전국 어디서나 1599 0903에서 전화를 걸면 무료로 수거를 간다고 합니다. 예, 좋은 정보 잘 알아주시고,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냉제, 아이스팩이라고 그러죠, 아이스팩. 아, 예. 이게 참 처리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냉제가요, 겉에는 분명히 필름이라서 필름 뭐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안에 충진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물인 경우도 있지만 화학 제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아이스팩은 내용물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할 수가 없고요. 모두 그 타는 쓰레기 쪽에다가 일반 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버리시는 게 원칙입니다. 단 내용물이 정확하게 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물을 제거하시고 필름은 따로 필름으로 배출을 하시면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화장품이 참,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부피는 크지도 않으면서, 처리하기가 어려우신데, 첫 단계로는 그 각각의 부위의 재활용 마크를 확인하셔서 재활용이 된다고 적혀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 재활용에 맞게 버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의 내용물은 반드시 비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화장품들이 적은 양이잖아요. 상당히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내용물도 액체에 있는 경우에는 또 화장품에 버릴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휴지나 신문지에다가 버려서 그거를 말려서, 예, 타는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원칙입니다. 또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2시간도 나오고 좀 딱딱해지면서 빼기가 쉽대요. 네, 그렇게 해서 버려주시면 분리를 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질별 분리. 각각의 그렇게 용기를 다 분리했다면 각각의 플라스틱, 유리 뭐 이런 식으로 재질별을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 이렇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그 유튜버께서 동영상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캡처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여성분들이 보통 화장품 많이 쓰시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대요. 실제로 어떤 거는 선물 받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쓰지도 않아가지고 안한 상태 유통기간이 지나서 그냥 통째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면봉으로 그 작은 부분에 부분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내야 돼요. 끈적끈적한 부분들도 이렇게 분리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프레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 안에 내용물을 모두 종이에다가 다 뽑아내야 됩니다. 특히나 그 안에는 그 가스가 들어있죠. 프로판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LPG.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버렸다가는 화재 위험도 있고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스까지 다 나오도록 끝까지 빼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 용기의 쇠 부분 외에 끝부분은 플라스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칼이나 날카로운 드라이버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립스틱 같은 부분은 아까 냉장고에 넣어서 2시간 있다가 딱딱해지면 이제 떼서 버리고요. 그다음에 쿠션 같은 경우에 그 화장품이 묻어있는 그 스펀지는 그 채로 그냥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채로 그냥 타는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 내용물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겉에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 배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팩 있죠. 마스크 팩 안에 내용물 시트 형태로 돼서 약품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뺏어서 그냥 타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고 봉투는 안에 내용물을 씻어내시고 봉투만 비닐 포장지만 따로 비닐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거의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 나오고 이걸로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상당히 분리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이 부분을 그냥 아무데나 대충 버린다면 기존에 잘 분리수거되어 있는 화장품과 섞여서 결국은 더 분리수거가 그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사시거나 혹은 사신 거는 다 깨끗이 다 쓰시고 가급적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분리수거를 할수 있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문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고, 예, 특히 화장품은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에도 환경이 어떤 경향인지 미리 생각하는 일. 재활용을 만약 생각해 보셨다면 이 포장이 대충 되어 있거나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의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분리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신 제품은 좀 구매를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이 사용했던 물건을 버릴 때에는 제대로 버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기가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죠. 예, 필환경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물건이 쓰임을 다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만 제대로 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오염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제대로 버리는 법에 대해 숙지해 준다라면요. 그를 통해서 나는 물론 내 아이,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갈 지구와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 자신과 또 우리 2세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오늘부터 우리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그런 습관 가져보시고 실제 실천하시면 어떠실까요?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